간헐적 배영 왔습니다. 최근에 눈 구경한다고 몇번 왔는데요. 아마 어제가 눈이 제일 좋았을 테고요. 근데 어제는 운구가 낮아서 못 왔고, 오늘은 일단은 구름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. 예보상 운구도 높고요. 단지 바람 방향이 오늘은 북자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비행하는 데는 약간 제한사항이 있어요. 오늘 예보만큼 고도가 충분히 올라가면은 그래도 방향이 좀 북자가 많긴 하지만은요, 재미난 비행이 될 테고, 예보만큼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륙장 지문만 다녀가질 겁니다. 이 앞에가 미얀마인데요, 산행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산고대가 있었는데 올라오는 동안에 녹았어요. 오늘 일조량이 많으니까는 급속도로 녹는 것 같습니다. 어제가 이렇게 해치비장 했으면 아주 멋졌는데, 어제 하루 동안 많이 녹았어요. 산고대가 반짝반짝해요. 여기가 마지막 꼬부랑길입니다. 쭉 가서 우턴하면 이륙장입니다. 오늘은 바람이나 온고 예상고도는 다 좋은데, 바람 방향이 약간 북북동이에요. 북자에 가까워요. 고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바람 방향을 거슬러서라도 좀 더 넓은 공간을 구경하러 다닐 수 있는데, 고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륙장 벗어나기가 어려워요. 오늘 고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가지산, 고원산 방향으로,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, 오늘은요,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같은 날 동남동 이렇게 불면 동네 한 바퀴 돌기 쉬운데, 오늘 바람 방향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방향이에요. 멋있습니다. 밑에서 봤을 때는 저 앞에 오른쪽 미얀바에까지 다 산고대가 있었는데 한 100m 녹았어 지금요. 지금 예상 고도는 예보보다 한300 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설경 비행하기는 충분히 좋습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간헐적 일장입니다. 오늘도 약수가 쫄쫄쫄 나오네요. 아직 바람 방향이 북북동으로 덜 돌아온 것 같아요. 아직 바람 방향이 북서인 것 같습니다. 밑에는 동풍이 맞았는데요. 아예 상층풍은 북동으로 덜 돌아온 것 같아요. 오늘 예보가 북북동이거든요. 북북동이면 방향이 왼쪽은 많이 척풍입니다. 그런데 지형 특성상 여기로 몰려들어오거든요. 여기는 간헐적 일장입니다. 아직 바람이 약간 북북동 같아요. 북자가 좀 많습니다. 북동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요. 저 아래쪽에 탕탕 쪽에는 동풍이 아침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, 상층풍은 아직 북자가 좀 많아요. 현재 시간이 이제 1시 다 돼가네요. 1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서 대기하다가 좀 전에 캐노피 폈습니다. 지금 이륙 바람은 되는데요, 지금 바람이 좀 더 있을 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
바람은 사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은데요. 근데 조금 더 기다려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죠. 다른 방향에 땅 약간 측풍이라서. 여기 오다 한 10%만 더 불면 나가야 되겠어요. 좀 전에 그게 제일 센 거였네요. 바람이 약해졌어요. 오늘은 장갑을 끼고 비행을 해야 되겠어요. 보통 때는 비행하다가 손실이면 장갑을 끼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쫄타는 일이 없도록 장갑을 끼고 시작했습니다. 바람아, 조금만 더 불어라. 캐노피를 뒤로 좀더 옮겨야 되나? 여기에서 나가기는 바람이 좀 약한데, 지금. 바람이 지금. 아이고야. 조금 약해서 내렸어요. 으아, 씨, 뭐야, 이거.
아니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. 가능하면 저 밑에 구름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. 다행히 쫄은 면한 것 같아요. 아유. 앞에 관우선이죠. 우와, 멋있어요. 그냥 일단 신문산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.
아이고야, 고도가 무지하게 빠집니다. 아씨, 잘안 되겠어요. 이야, 이거 쫄 되겠는데? 아씨, 뭐야 이거. 좀쓴것 같네. 아씨,
Thank you.
헤딩을 안 하고 가늘 지속으로 갑니다. 가늘죄, 가늘산, 신불산, 저 뒤에 라이트산입니다. 네, 현재 온도가 보니까 영하 8도 정도 되네요. 온도계를 보니까 현재 온도가 영하 8도 정도입니다. 바람 방향이 재미있어요. 저쪽에서는 거의 북북동했는데 여기는 또 바람 방향이 달라요. 신불산 칼바입니다. 얘는 신발 한번 했어요. 요 방향이 정풍이에요. 상정풍은 지금 북서 같아요. 북북서. 신불산에 사람들 있네요.
뒤에 제약산 천왕산이 보이죠? 여기서 고도를 좀 깔는 겁니다. 고도를 까서 상고대 구경을 가까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될란가, 고도 유지가 될란가 모르겠어요. 산에 가질란가? 여기는 신불산 정상입니다. 여기는 또 여방향이 또 정풍이네요.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올까? 아이다, 저희 갔다 왔다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요. 오늘은 신불산 쪽에 있다가 오늘은 신불산 쪽에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. 영축산 쪽에는 오늘은 별로 안 예뻐요. 여기서는 고도를 별로 올릴 생각도 없고, 여기서는 고도를 별로 옮길 생각도 없고, 그냥 사면에 붙어 있고 싶은데요. 그게 될란가 모르겠어요. 자, 고도가 좀 내려갔으니까 신불산 정상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고도 유지가 안 되네요. 여기는 신불산입니다. 계속 고도 까지면서 가겠네. 아이씨, 고도 유지되면 좋은데. 와, 멋있다.
있어요. 아. 고도 유지가 되면 좋은데, 고도 유지가 안 돼요. 으아. 이런 구경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요. 고도를 좀 까먹더라도 구경을 한번 하고. 고도가 올라가려나? 고도를 조금만 올려서 가늘산 정상을 한번 딱 붙여보고 싶은데.
산 꼭대기 볼 수 있겠네, 사람아. 산 보고 이동합니다. 아이씨, 꼭대기 안 빠지나? 조금 부족하네. 그만큼 부족해요. 여기는 가늘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가늘산 꼭대기로 넘어갑니다. 고도를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. 더 올리면 또 가늘산이 잘 안 보이죠? 아이씨, 너무 높였나? 여기는 가늘산 정상입니다.
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딱 맞죠? 여기는 가을산 정상입니다. 멋있다. 2시 10분이네요. 여기가 베네봉입니다. 이쪽에서 고도를 올리면 해상이 가지겠나? 안 될 것 같은데. 이게 한참 참. 참 이게.
가지산이죠. 그 뒤에 가 군산. 정면에 보이는 산이 고은산입니다. 안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, 현실적으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앞쪽으로 갔다가 그냥 내려갑니다. 듣고 나갔고 지금 날이 위에가 많이 차봐요 지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돼요, 제가요. 자, 이쪽에 좀 있다가 내려갑니다. 땡땡이 단추였으니까 이제 동굴로 가야죠. 멋있다. 멋있기는 한데 날이 추워요. 밑에는 따뜻한 것 같은데 상층부는 약간 춥습니다. 고도가 내려오니까는 따뜻하네요.
앞에 있다고 들어올까? 여기 앞쪽에 있다가 어느 정도 까지만 장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 보도가 내려가고 사람은 대풍인지 정풍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.